안녕하세요. 구름 큐릭입니다. 저런 데 있었네. 했은가? 따르면 딱 될 것 같아. 루어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없으면 밝은 색, 그 다음에는 큰 색을, 큰 거, 밝은 색, 이런 식으로 변경합니다. 잘 된 루어가 연못마다 따로 있는 듯 합니다. 뭐가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변경합니다. 유난히 잘 되는 루어가 연못마다 따로 있더라고요. 현재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배수가 진행된 상태고요. 5월 8일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산란 직전에 이제 상황이라 입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이즈는 주로 입질이 없는 듯 하고요. 꽁치가 주로 좀 입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답은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포켓이 드문드문 있는데 저게 잉어의 움직임이거나 아니면 가물치가 먹이 활동한 자리거나, 일단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20도고요. 5월 8일입니다. 자, 일교차가 심하거나 배수가 진행될 때는 좀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었다가 바로 뱉거나 아니면 살짝 물고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후킹 타이밍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후킹을 하니까 걸리질 않더라고요. 큰 녀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좀 작은 녀석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예민한 듯 합니다. 필드 이동합니다. 아, 덥네요.
때렸네. 걸어. 어우. 작은 녀석인데, 아휴, 그래도 한 수에 있으면 돼. 사진 찍어 보내줄게. 아휴, 작다. 사진 찍어 보내줄게. 잠시만. 이쁘게 찍어줄게. 잠시만. 아, 이쁘게 찍고 싶은데. 남는 거 사진 뿐이지라. 내 거는 주고. 아휴, 그걸 또 삼켰어. 알았어, 알았어. 보내줄게. 자. 아휴. 아, 맹탕이 따라올 때는 멈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면 그대로 어느 속도대로 이렇게 입질을 하더라고요. 자, 한 마리 잡고는 또 자,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